낙강과 페미니즘, 낙강은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석학과 여권운동 사이의 관계에 매우 역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낙강을 읽는 한 가지 방식은 그를 고전적인 프로이트학파 사상의 남성 우월적인 특성들을 지닌 희화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다. 낙강은 랑근을 특별한 기표요, 중심적인 상징으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비록 그가 랑근을 문자 그대로의 페이스와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상징이 남자는 가졌고, 여자는 가지지 않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남근에 대하여 각기 아주 다른 관계를 갖는다고 믿었다. 다른 식의 낙강을 읽기는 그가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을 해부학적 응용으로부터 해방시켜 성을 순수하게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용어로 이해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줄리안 미첼은 락강을 따라 프로이트가 서구 문화들에 스며들어 있는 가부장주의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언어 안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상징들의 엄청난 파급성에 대한 락강의 해석은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서구 문화를 비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제안했다. 가장 중요한 몇몇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락강의 언어와 상상적 및 상징적 언어 분석에 근거하여 글을 쓰고 있다. 줄리엣 미첼과 같은 학자들은 가부장 제도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한 락강의 한계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루스 이리거 레이 등은 락강의 분석에서 좀더 직접적으로 여성적인 형태의 경험들과 의미들을 창출하려는 작업을 시도한다.